야, 두 번째 이슈는 이 오피셜 같은 이야기인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오피스텔과 똑같은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피스텔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구입하고 싶거나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갈아타기나 하거나 이럴 때 이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특례 보금자리론은 오피스텔을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담보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속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앞에 그 말씀드렸던 DSR 개선 이슈와 함께 요 그 오피스텔에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주하셨던 분들이 요 두 가지 규제 완화를 요청을 했던 건데요. 이 첫 번째는 수용이 된 거고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린 이슈는 여전히 당국이 좀 수용을 하지 않은 되지 않았군요. 예. DSR 개선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좀 늘었지만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로는 계속 받지 못한다. 예.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피스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장점이 많은 대출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거주하려는 분 이제 그 앞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에 우리 그 오피스텔도 포함을 시켜달라. 네. 오피스텔을 담보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국은 계속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네, 그 이유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주택에 대해서 먼저 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 표를 제가 하나 간단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택법상 일단 주택에 한해서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단독주택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단독주택 이제 홀로 그 사시는 분들이고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파트 또 요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네. 주택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거주도 하시고, 이제 주택과 같이 어떤 삶의 거주지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데, 형식상으로는 주택법상은 주택으로가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로는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만 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오피스텔은 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요. 자,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좀 절차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내용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담보대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모기지를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의 어떤 정부의 재원을 들여온 공공 재원을 통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대상을 이제 그 한정하는 그 취지가 주택을 담보로 한 정책 네. 모기지 같은 경우는 좀 장기 거주하는 분들의 이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 모기지를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장기 거주보다는 좀 단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혹은 단기에서 이제 장기로 가기 전 위한 그 중검다리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또 네. 임대사업자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사실상의 재원이 들어가는 장기 거주자를 위한 이 목적으로 좀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요렇게 거주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살고 있는 기간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좀 짧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주택과 같이 뭐 보통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한정된 재원을 좀
알뜰히 쓰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책 모기지를 아무래도 좀 장기 거주한 쪽에 방점을 두기 위한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일단 오피스텔은 거주 기간이 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좀 안 된 뭐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한 가지 짧게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절차상으로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네. 주금고 주택금융공사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으로 한 것만 이제 MBS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MBS가 뭐냐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모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 재원을 요 MBS를 통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주택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서 주금공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법을 바꾸려면 국회가 움직이거나 정부가 입법으로 네.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정부 입법에도 사실상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제 올해 한시적으로 나온 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오피스텔 DSR 개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